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간장게장과 김부각을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김부각 집에서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? 김이랑 라이스페이퍼만 있으면 돼요. 우선 김을 깔고 라이스페이퍼에 물을 묻혀서 붙여주면 끝입니다. 저희 집에 있는 5살짜리 꼬마가 하는 것 좀 보세요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?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잘 널어놓고 말려주면 됩니다. 선풍기로 말려주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충분해서 저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렸어요. 그러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데 이걸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 뒤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기름의 온도가 다 올라왔다 싶으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죠? 그러면 아직 온도가 낮은 거예요.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시 넣으면 와, 보이시죠? 바로 이겁니다. 라이스페이퍼가 하얗게 부풀어 올라요. 이렇게 모든 면이 부풀어 오르면 건져서 식혀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바삭하고 맛있을 것 같은 김부각 완성입니다. 그리고 간장게장은 제가 늘 시켜 먹던 인천 3대게장에서 주문을 했습니다. 이 게 손질하는 법 이제는 너무 익숙하시죠? 엉덩이를 먼저 따주고 껍데기를 벌리면 와우, 내장이 아주 제대로 실하네요. 여기 등딱지 보면 입이 있는데 입을 이렇게 꾹 눌러주면 부러지거든요. 여기를 조심스럽게 잡아서 들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 주머니가 나오는데 이게 모래주머니입니다. 요게 터지면 쓴맛이 나고 모래알도 씹힐 수 있으니 최대한 터지지 않게 조심히 제거해주세요. 그리고 아가미 제거해주시고 먹기 좋게 가위로 반을 딱 잘라주면 게장 먹을 준비도 끝입니다. 그리고 오늘 왕소라장을 준비해봤는데 와, 진짜 크지 않나요? 과연 소라장의 맛은 어떨지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너무 궁금하네요. 저 토실토실한 살의 식감은 과연 어떤 소리를 낼지 이따가 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함께 먹을 계란후라이까지 반숙으로 준비하면 오늘의 먹방 준비 끝! 갓 지은 밥과 함께 먹으러 얼른 가보시죠. 김부각 먼저. 식감이 진짜 좋다. 뭔가 되게 부드럽게 씹히다가 살짝 텐션감이 띵 하고 느껴지는 그런 식감이거든요. 그리고 약간 뽀드득뽀드득한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 와, 진짜 부드럽다. 이거 그냥 이렇게 통으로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. 그럼 이제 게장 먹어보겠습니다. 이야,
밥 좀 더 갖고 올게요. 와, 잘 먹었습니다. 와, 오늘 뭐 그냥 정신없이 먹기만 했는데, 야, 잊고 있었다, 간장게장. 야, 저도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김부각도 진짜 간단한데 바로 튀겨서 먹는 거잖아요. 진짜 맛있거든요. 이렇게 간장게장이랑 먹어도 맛있고 또 맥주 안주로도 되게 괜찮아요. 그래서 집에서 한번 꼭 해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. 그리고 소라장도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은데요? 저는 다음에도 또 사먹을 의향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회되면 한번 드셔보세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간장게장 해치웠지.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맛. 아직 안 먹은 계다리 조금 이따 천천히 먹어야지. 엄청